주국순 엄마 부대 대표 등 4명이 독일 베를린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 미국... 네, 한국사 신명사입니다. 자, 제가 너무 큰 주제를 잡다 보니까 강의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화면을 먼저 봐주시죠. 갑자기 웬 돈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쭉 나오죠? 자, 볼까요? 중국 돈이죠. 전부 다 모택동이고, 이거는 호치밍. 자, 베트남이죠. 베트남 앞에 중국 화폐인데. 자, 그러면 이걸 봤을 때 뭔가 우리나라 돈과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여긴 전부 다 베트남을 만들고 중국을 만들고 그 한 사람의 얼굴이 전부 다 화폐를 장식하고 있죠. 우리나라 화폐는 그렇지 않죠. 한때 이런 돈도 있었네요. 자, 근데 이 돈은 지금 없어졌죠. 만약에 우리나라 화폐에 역대 대통령들이 있는데 자, 화폐에 대통령의 사진을 넣는다 그런다면 이승만의 사진, 박정희의 사진, 설마 전두환을 넣자고 하지는 않겠죠.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 또 누군가는 여기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또는 여기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 선들도 절반은 난리가 나겠죠. 자, 우리나라 화폐를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재밌는 게 자, 이순신 장군이죠. 태계 이황 선생이고 율곡 이 선생. 자, 그다음에 세종대왕 이도죠. 특징이 뭐죠? 전부 다 이씨고 조선시대 사람들이죠. 자, 근데 한 분 특이한 분이 있네. 신사임당. 평산신씨죠. 우리 집안 어른입니다. 자, 신씨도 화폐 이름을 올렸는데 조선시대는 출가 외인이라고 그러죠. 이씨 집안에 가신단 말이야. 결국은 우리나라 화폐는 전부 다 이씨 집안이 장악하고 있죠. 문제는 여기 역사에 또 이 두 라이벌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 성리학자면 태계 이황 선생과 율곡 선생을 꼽죠. 태계 선생이 선배고 한 율곡 선생이 그 뒤에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나나 이게 나온단 말이야. 한 세대 이상 차이 나죠. 하여튼 조선을 대표하는 대학자들인데 자, 퇴계 양 선생은 진성희 씨 집안이에요. 진성희 씨, 진보희 씨. 자, 진성희 씨 또는 진보희 씨라고 그러는데 율곡 선생은 덕수희 씨입니다. 여기 이순신 장군 역시 덕수희 씨죠. 세종대왕은 전주희 씨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진성희 씨 집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조폐공사에 가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조상님이 선배인데 아, 왜 1,000원짜리 넣고 그래? 여기가 한창 후배인데 5,000원짜리고 하니까 조폐공사가 상당히 고민을 했답니다.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답변했느냐? 1,000원짜리가 더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계 이황 정신에서 알았어 하고 이제 집에 갔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는 뭐 이것도 많이 안 쓰이죠. 자, 어쨌든 우리나라 이 화폐를 보다 보면 우리 현대사가 얼마나 서로가 합의되기가 힘든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화폐의 주인공을 전부 다 조선시대 인물로 채워놓은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시 대한민국이다 이런 제목으로 강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했죠. 그리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우리 스스로가 놀랐던 것이었죠. 근데 정권이 바뀐 지금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죠. 여기서 제가 다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한국의 상황을 봤더니만 극명하게 나눠져 있죠. 한쪽은 촛불, 한쪽은 태극기, 심지어는 뭐까지 들고 나옵니까? 성조기까지 들고 나오고 또 누군가는 이스라엘 국기까지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선거를 치르면 항상 이런 극명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특히 대선을 치르면 지역적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죠. 예전에도 언제일까요? 많이 보셨던 그림일 수 있는데 해방공간의 문제죠. 신탁통치를 둘러싸고서 자 모스크바 3상 결정 절대 지지 신탁통치를 찬성한다는 얘기죠.
자, 신탁 통치, 결사 반대, 절대 반대한다는 얘기죠. 찬탁과 반탁으로 나눠져 있었고, 반탁을 외치는 사람들은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빨갱이 공산당으로 몰았던 것이었죠. 이런 해방군간의 분열이 있었고, 이 분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는 심지어 이런 모습까지 연출되고 있죠. 이건 우리가 보수란 표현도 쓰지 않는 거죠. 극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전 극우란 말도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남의 나라 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 위안부는 정시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 위안부 사기 청산연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 이우연. 30년간의 위안부 왜곡 빨간 수요일.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죠.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이런 모습까지. 요즘 텔레비에 자주 나오죠. 사람이 신념이 서로가 다를 수는 있죠. 신념이 서로가 다를 수는 있지만 자신의 신념으로 다른 사람의 신념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들의 평안한 삶마저 뭡니까? 깨부신다면 이것은 신념의 문제가 아니죠. 이런 말할 수 없는 표현들을 보세요. 총살 그리고 난데없이 이승만과 박정희, 박근혜 하루 종일 욕설로 조용한 시골 마을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죠. 여기 욕설은 이제 그만 항의하는 주민일동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글들을 이렇게 써놓고 자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이것을 이해하고 어디까지 관용을 해야 할까? 과연 관용과 이해가 이건 가능이나 한 것일까? 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 살펴봐야 되는데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일제 마지막 총독이었죠. 아베 노부유키가 어떤 사람이냐? 얼마 전에 일본 총리 아베하고 다른 아베예요. 같은 아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장기가 내려지고 미군정을 담당했던 하지가 왔네요. 그리고 이 하지가 항복문서를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이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이 사람이 바로 아베 총독인데 조선의 마지막 총독이었죠.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가 이뤄진 뒤인 지난 1945년 9월 9일. 아이러니하게도 일본군의 호의를 받으며 미군이 서울로 입성합니다. 일본 강류에 이어 패전 이후 할복에 실패한 조선 총독부의 마지막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가 들어섭니다. 미 제24군단 존 하지 중장과 장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항복문서에 서명합니다. 곧바로 밖에 걸려있던 일장기가 내려갑니다. 아베 글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데 사실 진짜 아베 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내용이 참 참담하게 만들죠. 사실 우리 광복군이 국내 진공작전도 준비하고 모든 진무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참전하지 못했죠. 결국은 일본은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패하게 되고 항복하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찍고 있죠.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나는 말하건대 옛 조선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되찾으려면 100년이란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자, 이 글이 아베의 글이 확실하다면 이놈도 조선의 역사가 영광스럽다는 건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되찾으려면 100년의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지금 해방 이후 70년은 흘렀죠. 그럼 아베는 왜 이렇게 말했나?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은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해방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민족 분단의 상처가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남한은 또 남한대로 한쪽은 빨갱이라 그러고 공산당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반공을 부르짖으면서 지금은 좌파다, 우파다, 진보다, 보수다, 서로 이간질하며. 자,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빛나는 역사를 가졌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정말 돌아올 것 같죠? 일본 자위대도 돌아올 것 같고 분위기가 이상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아베 글이 진짠지 가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대한민국이다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일제야 독립운동가 일제 36년 동안 35년 동안 우리처럼 조직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인 투쟁을 했던 민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방공간 그리고 현대민주주의 혁명의 역사 자, 이 독립운동가들과 피 흘리며 이루었던 민주주의 우리가 꿈꿨던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대한민국은 무엇일까 이런 주제로 제가 강의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한 번에 끝낼 수가 없죠. 너무 큰 주제를 잡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가 아차했습니다. 한꺼번에 책을 읽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한강 책을 읽고 준비하면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이게 전부 다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꽤 걸렸죠. 먼저 첫 번째 강의에서는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 좌우 대립의 프레임의 문제. 왜 우리가 이렇게 좌와 우로 나눠져 있냐. 전체적인 괴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체적인 괴괄 속에서 이 강에서 우리가 꿈꿨던 해방된 조국. 자,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사는 그리고 다양한 독립운동 세력들이 꿈꿨던 우리나라의 모습. 대표적으로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등등이 있죠. 그리고 재헌헌법에서 우리 대한민국 모습을 어떻게 꿈꿨던가. 자, 그랬던 대한민국이 해방공간의 좌절이죠. 분단과 전쟁. 이 분단과 전쟁 속에서 이 빌어먹을 좌와 우의 프레임. 이 얘기를 여기서 우리가 자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뤄야 할 대한민국은 무엇일까? 기미독립선언이죠. 3.1 만세운동. 그의 독립선언. 4.19 혁명선언. 그 다음에 87년 6월 항쟁. 여기서 외쳤던 대한민국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자 1강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 좌우 대립 프레임의 문제다. 제가 동료 선생님과 이 주제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했더만 선생님이 너무 크다. 접근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근데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우파다 좌파다 또는 진보다 보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 사람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자 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극좌라 그러고 일로 오면 올수록 이게 우리가 극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촛불은 뭐가 될까? 좌파가 되고 태극기는 뭐가 될까요? 우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시민언론 열린 공감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 강의 스타일을 보니까 저는 좌파 같습니까? 아니면 우파 같습니까? 진보 같아요? 보수 같아요? 저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저같이 보수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여름에 여자들이 샌들을 신고 하는데 양말을 안 신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양말 안 신을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다가 개박살이 났죠. 그리고 사방을 둘러봤더니 양말 신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져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정말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실 여러분 봐봐. 한 사람의 생각이 또 어떤 개개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 좌우라는 프레임 속에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이거죠. 개개의 존재들을 저런 프레임 속에 가둘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나 할 것이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서 거시적인 역사적 맥락, 사회 구조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생겼나? 그 맥락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나 한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미시적 차원의 개별적 인간에 대한 이해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촛불을 들고 있고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있죠. 저는 물론 태극기 현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태극기를 들고 있는 그 무리 속에 한 분 한 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분들은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할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어머니겠죠. 할머니고 그 한 분 한 분을 제가 무시할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그래서도 되지 않죠. 자 따라서 미시적인 차원의 개별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요? 이렇게 접근을 시도하겠습니다. 먼저 거시적인 역사적 맥락과 사회 구조적인 접근이다. 자 가로치고 역대 독재 정권이 기만한 좌우 프레임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건 역대 독재 정권이 기만한 좌우 프레임이다. 자, 무슨 얘기냐? 좀 다소 거창한 표현이죠.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있죠. 자, 한국 사회의 모순을 우리가 모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제 식민지 지배, 여기서 근본적인 모순이 비롯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식민지 지배를 끝내고 우리가 해방을 맞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분단되었고, 이 분단이란 것은 자 한국전쟁이란 비극을 낳았던 것이었죠. 이런 맥락 속에서 한국사의 모순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빌어먹을 분단의 비극은 빌어먹을 한국전쟁을 낳았던 것이었죠. 남과 북에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었던 한국전쟁이죠. 자, 폐허더미 속에서 형제가, 남북의 형제들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마주서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진만 봐도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태극기 휘날리며 장동건, 원빈 덕분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또 동영상을 찾아봤어요. 봤는데 역시 가슴이 뭉클할 수밖에 없죠. 자, 고지전. 3년 전에 의정부에서 네가 그랬잖아. 니들이 외치는지 아냐? 싸우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싸우는 이유가 뭔데? 내래 확실히 알고 있어서. 근데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려서. 개새끼. 반복한다. 정규협정 5조 63항에 따라 전 전선의 여투를 정부는 자, 6.25와 연관된 수많은 영화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분단 상황을 어떻게 독재 정권이 기만했느냐. 자, 이 독재 정권은 왜곡된 이데올로기로 수많은 양민을 학살했고, 빨갱이란 이름으로 단독 선거를 반대했던 수많은 제주의 양민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무참하게 학살을 했죠. 그 외에 여순 사건이 있었고, 자, 또 어떻습니까? 6.25 전쟁 중에 수많은 양민 학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민주화 과정에서도 광주죠. 아직도 광주에 이것을, 아직도 북한의 특수부대가 쳐들어와가지고 특수부대의 소행이다, 빨갱이다, 공산당이다,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죠. 국가 권력이 국민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것이었죠. 자, 빨갱이를 때려잡아야 된다. 반공 이데올로기란 말도 안 되는 가상의 틀을 만들어서 실제를 기만하고 용인할 수 없는 것들을 용인 가능한 개념으로 독재를 했던 정당성 없는 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착시를 일으키고, 이런 이데올로기가 현실을 개혁하거나 현실을, 바람직한 현실을 지향하겠다는 지향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왜곡해왔던 현실이었던 것이었죠. 자, 제가 여기에 왜곡된 이념의 대립구도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죠. 자, 왜곡된 이념이다. 자, 왜곡됐다라고 표현했네요. 그죠? 자, 일제강점기를 갖다 대면은 일제강점기, 해방군간, 이승만 정부, 군사독재, 민주화 이후, 제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어때요? 그지?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죠. 자, 일제강점기야. 자, 나라를 팔아쳐본 사람들이 있었고 나라를 찾고자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이게 해방군간으로 오면서 좌익과 우익, 좌익 빨갱이 반공 우익, 좌익 빨갱이 반공 우익, 끊임없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 좌우 대립의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도대체 민주주의란 뭐냐? 이 얘기부터 우리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데모크라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에서 자, 데모스, 다수 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민중이다. 다수 대중을 말하는 거죠. 크라티아, 크라토스, 지배란 뜻이죠. 그러니까 데모크라티아 이렇게 해가지고 다수에 의한 지배다.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와 오늘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테네 민주주의를 살펴봤을 때 아테네 민주주의에 도평추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도평추방법이라는 게 뭐냐? 도자기 파편이에요. 도자기 파편에 이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 도자기 파편에 이름을 써서 그 이름이 많은 자를 갖다가 어떻습니까? 쫓아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고대 그리스 민주정 시대에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참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인물의 이름을 쓴다 이거죠.
그럼 도자기 파편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 거기서 6천 표 이상이 나오면 야, 이 사람은 위험하다. 아테네 민주주의 위험한 사람이다. 10년간 추방하는 제도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 봐. 민주주의는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험한 인물을 배제부터 하는 겁니다. 배제. 그렇잖아요. 그러면 배제, 다르게 말하면 청산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방공간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 민주주의를 건설했어야 됐죠. 그러면 그 해방공간에서 민주주의를 건설할 때 우리가 청산하고 배제해야 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친일파들이었겠죠. 이들은 민족을 팔아먹고 동포를 팔아먹고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 친일파를 배제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실현됐어야 됐단 말이야. 자, 그러나 이 친일파 청산이 됐어야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리고 그 친일 청산이 실패로 끝나면서 여전히 한국 사회는 좌와 우의 소모적인 논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친일 청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학원 현장에서도 또는 배웠다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언제까지 친일 청산을 타령을 할 것이냐. 물론 당시에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이미 생물학적 수명을 다했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일제 장교를 하고 우리나라 장군을 했던 분이 있었죠. 그 양반도 이제 죽었어요. 이래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생물학적 수명을 다해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전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자,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역사가 지금 현재까지 오늘날까지 불행한 역사를 야기시켜 있었고 당연히 청산되어야 될 자들이 청산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이런 불행한 역사를 이끌어온 주모자들이었다. 라는 문제의식에서 제가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좌우의 이 대립의 프레임인데 이걸 한번 볼까요? 일제강점기는 당연히 독립운동을 하는 민족주의 세력과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라를 찾아서 이들을 뭐 해야 돼? 배제하는 거죠. 이건 지극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지극히 우리가 봤을 때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해방공간에서 이게 이상하게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상하게 뒤틀리기 시작하면서 좌익이다, 우익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신탁통치를 둘러싸고서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인데 신탁통치를 찬성하게 되면 그들은 민족을 팔아먹는다, 반민족주의가 되는 거죠. 신탁통치를 반대하면 우익이다, 민족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수많은 어떤 세력이 끼어들어갔다 버린 겁니까? 친일 세력이었던 것이었죠. 이들이 이 공간에서 순식간에 어떻습니까? 민족주의자라고 뭐하게 되는 거야? 둔갑해버리는 거죠. 나라를 팔아쳐먹었던 인간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민족주의자로 변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자 민주를 외치면 좌익 빨갱이로 몰아갔던 것이었죠. 자 그리고 자기들은 반공 우익 세력을 대표한다. 사실은 민주에 반했던 거고 독재를 일삼았던 사람들이었죠. 이들을 4.19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가 오는 것 같았죠. 그러나 박정희의 군사 독재가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역시 반공을 내세웠던 것이었죠. 반공을 내세우고 박정희의 독재에 반대를 하고 민주를 외치면 좌익 빨갱이로 몰아갔던 것이었고 그거는 군사 독재 정권에서 여전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87년이었죠. 87년 우리가 6월 항쟁이라고 그러는데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뭘 얻게 되는 겁니까? 민주주의죠. 자, 이때부터 어떤 표현이 나오냐? 이때부터 진보다 보수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제가 두고두고 다음에 또 보충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어렵지만 이 정도.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진보와 보수죠. 여러분 민주 대 독재, 민주와 독재, 민주 독재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독재가 좋은 거예요? 민주주의가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독재는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87년 이후에 이 이미지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진보, 난데없이 진보와 보수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보를 외치면 진보, 종북, 좌파 이렇게 말하는 거고 보수는 자유주의다. 태극기로 대표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말. 우리의 이런 해방후의 역사 과정 속에서 보세요. 이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신탁통치를 둘러싸고서 이상하게 희석되고 왜곡되어 버리는 거죠.
친일파들이 민족주의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독재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 분단에 기생하면서 독재했던 무리들이 반공 이데올로기로 자신들의 독재를 정당해 나갔던 것이었죠. 공산당하고 맞서 싸워 이기려면 강력한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자신들의 독재를 정당화해왔고 그 다음에 87년 6월 이후에는 안정성이란 미명하에 과거 독재를 미화하고 그러면서 뭔가 사회 개혁을 외치고 진보를 외치면 어떻습니까? 이들을 종북 좌포로 몰아보면서 끊임없이 국민들을 이렇게 좌와 우로 이간질해왔던 프레임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갖다가 왜곡된 이념의 대립구도다. 자,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자 살펴봤죠. 자, 결국은 청산되고 배제될 그들이 이 사람들은 전혀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에 대한 총체적인 이념이나 가치들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그들은 역대 독재 권력 정치가들과 함께 빌붙어서 그들이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어 왔던 것이었죠. 자, 그러나 역사가 반드시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죠. 민주시민사회 건설이다. 우리 현대사를 압축적으로 설명한다면 민주시민사회 건설의 과정이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서 표현입니다. 자, 민주시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시민사회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시민사회. 자, 시민사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번역하면 시민이 뭐가 되는 사회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죠. 우리가 조선시대를 얘기할 때는 양반사회라고 그러죠. 고려시대를 말할 때는 보통 문벌귀족사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신라시대를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진골선골귀족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골품귀족사회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민사회란 말의 의미는 누가 주인이 된다는 얘기죠? 시민이 주인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요 앞에 민주란 말이 붙어있죠. 민주. 그럼 민주란 말을 그대로 또 풀어. 민주란 말은 역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이런 말이죠. 이상하게 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죠. 그러면 요걸 쓱 보니까 요 말이 요렇게 요 말을 꾸며주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시민이 주인이는 시민사회.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 이상하다. 그렇지 않아요? 자, 제가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자, 수식어와 피수식어.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논리적인 연관관계를 파악해라.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자, 예, 행간의 압축적인 의미를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이쁜 여학생. 이렇게 말해봐. 공부 잘하는 학생. 학생은 학생인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 여학생은 여학생인데 어떤 여학생? 이쁜 여학생. 그럼 이 말의 상반된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도 있고 또 이쁘지 않은 여학생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구나. 이게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논리적인 연관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시민사회는 시민사회인데 민주시민사회가 아니라 시민이 주인이 되지 못한 가짜 시민사회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현대사는 어떻습니까? 48년 정부를 수립했지만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했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부장적 이승만 독재가 있었고 그다음에 박정희의 군사 독재가 있었고 전두환의 군사 독재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독재 저항에서 4.19 혁명이 있었고 유신 반대 투쟁이 있었고 광주 5.18이 있었고 87년 6월 항쟁이 있었단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민주시민들이 끊임없이 이런 독재 저항하면서 이들을 뭐하고 청산을 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왔던 과정이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의 현대사를 우리가 압축적으로 설명한다면 민주시민사회 건설의 과정이었다. 자, 그런데 87년 이후에 우리가 그런 민주사회가 됐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태극기와 촛불, 좌와 우의 대립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갑시다. 자,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 좌와 우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좌파하면 뭘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사회주의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우파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족주의, 자유주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이게 말이 되는 구도냐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회주의자라 합시다. 사회주의는 자유를 중시해요? 평등을 중시합니까? 사회주의는 자유를 중시해요? 평등을 중시해요? 제가 학원 현장에서 물어보잖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사회주의는 평등이래요. 그럼 자유주의는 뭘 중시하냐? 자유래.
여러분, 자유 없는 평등이 어디 있고 평등 없는 자유가 어디 있어요? 자유로우니까 평등하니까 자유로울 수 있고 자유로우니까 평등할 수 있는 거죠.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은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어떻습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사회주의는 평등, 자유주의는 자유. 이런 이분법적 대립구도란 말이에요.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구도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한국의 민주주의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아테네 민주주의는 뭐였습니까? 도자기 파편의 이름부터 쓰는 거라 그랬죠. 자, 청산과 배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대목에서 다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좌우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나는 사회주의를 좋아해, 나는 자유주의를 좋아해. 이건 사람마다 개개인의 문제죠. 다른 문제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자,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한국사 신명섭의 좌우 분류체계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사실은 사람이라면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던 형제도 생각이 다르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와 나의 생각이 간극이 얼마나 넓은지 제 친구들이 촛불집에 갔다 와서 서로 싸웁니다. 같은 촛불끼리. 태극기 친구도 있어요. 광장에 나갔는데 다들 촛불을 들고 기쁘게 사진을 찍는데 태극기 친구는 절대 들지 않죠. 친구의 신념이에요. 그 신념마저 내가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짜봤습니다. 이렇게 짜봤어요. 자, 뭐냐면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죠. 좌와 우, 이건 사람의 생각의 차이죠. 생각의 차이. 그러나 양심과 비양심, 염치와 모렴치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잃어버리면 그건 뭐라 그래요? 이래 사람 같지 않은 녀석,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염치도 없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더 심하면 어떡할까요? 짐승만도 못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을 갖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봐봐. 해방공간에서 친일 매국노들이 있었죠. 이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민족과 동포를 팔아먹었던 거예요. 그러나 수없는 끊임없는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여기는 어쩌면 김구 선생이 있었고 약산 김원봉이 있었고 김규식이 있었고 여운형이 있었고 조소왕이 있었고 신채호가 있었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죠. 이들이 우리 민족의 어떤 세력이었을까? 이들이 우리 민족의 양심 세력들이죠. 그럼 민주주의란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서로 다른 신념을 함께 타협하고 토론하면서 나가는 게 그게 민주주의죠. 그러면 청산했어야 될 것은 뭘 청산했어야 됐던 겁니까? 이쪽을 청산하고 갔어야 된 거예요. 이쪽을 청산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독립된 뭡니까? 공간에서, 해방된 공간에서 자유와 평등과 자유와 평등과 그 다음에 뭘 일으켰어야 된 거죠? 민주를 일으켰어야 된 거죠. 그러나 자, 오히려 청산돼야 될 사람들은 청산되지 않고 이들에 의해서 우리의 뒤틀린 어떻습니까? 자, 프레임이 만들어졌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해방공간에서 이들이 자기들이 뭐가 되는 거야? 자기들이 우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민족주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민족주의.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 이분들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거되는 것이었죠. 살아야 될 사람들은 다 죽고 죽어야 될 사람들은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운형이 암살당하고 김구가 암살당하고 김원봉이 북한에 갔다가 김일성에 의해서 제거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불행한 역사였던 거죠. 자, 계속 갑시다. 자, 이렇게 광복의 기쁨이 왔었죠.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 줄 알았죠. 자, 모두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을 때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죠. 기뻐할 수 없는 자들이 있었죠. 오히려 해방을 저주하고 슬퍼했을 사람들. 당연하죠. 누굽니까? 친일파들이죠. 들어봤습니까? 친일, 경찰, 노독술, 고문왕이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고문을 통해서 죽게 만들었던 노독술. 자, 이광수죠. 이광수는 조선을 위해서 친일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광수가 창씨개 명한 모습입니다. 일본인이 되는 모습이었죠. 자, 친일 기업인 박흥식.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 1호 체포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따로 한 번씩 다룰 기회가 있을 거고 오늘은 그냥 지나갑시다. 자 당연히 이런 친일파들이 있었죠. 이들은 당연히 청산되고 배제되었어야 된 친일 부일 간상배. 부일 간상배라는 것은 일본에 빌붙었다. 간산 무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하는 간산 무리, 친일. 원래 이 친자란 것은 우리가 친구할 때 친자, 친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원래는 어떻게 쓰는 표현이냐. 부친, 모친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우리 선친께서는, 우리 부친께서는, 우리 모친께서는. 그러니까 이 친이란 말이 이게 참 묘한데요. 이게 어떤 의미에 따라서는 이게 부모를 뜻하는 거예요. 부모. 그러다 보면 일본을 뭘로 모신다는 거야? 부모로 모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되게 위험한 표현이죠. 자, 어쨌든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자들은 당연히 우리가 뭡니까? 청산했어야 되는데. 근데 잘못된 청산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비극의 역사. 그리고 이 청산되어야 될 자들이 청산되지 못하고 살아야 될 사람은 죽고 죽어야 될 인간들은 다 살아버렸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뒤틀리고 왜곡된 어떻습니까? 역사, 좌우의 프레임이다.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봤을 때 잘못된 프레임이죠.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니까. 근데 양심과 비양심, 염치와 모름치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자, 여기에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과 억압. 자, 평화가 아니라 분단. 왜 분단을 외치겠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 이 뒤틀린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여기에 수많은 양민 대중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양민 대중 여기서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민 대중이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놨죠. 그러면서 이들은 끊임없이 이들을 갖다가 보수, 우파다, 자유주의다 이런 이름으로 왜곡하고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좌익 빨갱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들을 갖다가 우리 현대사에서는 이들을 탄압하고 가두고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어떻습니까? 학살하고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역사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사실 참 복잡한 얘기예요. 모스크바 3상회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사실 우리나라의 좌우는 이때부터 갈라졌다. 오늘은 이 얘기를 자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해방된 공간에서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찬따까 반탁 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극명하게 나눠졌죠. 모스크바 3상회의 오늘은 자세하게 하지 말고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한국의 독립 문제를 논의하자. 그리고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안을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한다. 이게 모스크바 3상회의예요. 자 그런데 이 쓰레기 같은 신문이 있죠. 동아일보예요. 동아일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교과서에서는 점잖게 표현합니다. 신탁 통치 뭐라고 써 있어? 오보. 여러분 이거는 오보가 아니라 완전한 가짜 뉴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몇 회에 걸쳐서 이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거예요. 당시에 인터넷이 있어 유튜브가 있어 텔레비가 있어 뭐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는 이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자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한다 이거야. 근데 미국은 즉시 독립이다. 미국은 한반도를 즉시 독립시키려고 그러는데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 완전한 새빨간 가짜뉴스죠. 사실은 소련이 뭐였습니까? 소련이 즉각 독립이었어요. 미국의 주장이 신탁 통치였습니다. 완전히 자극적인 주장이었죠. 이것만 딱 부각시킨 거예요. 그런데 실제 모스크바 3상회의 내용은 뭐였냐? 자, 신탁 통치 얘기하죠. 신탁 통치 얘기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그지? 아니 한국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 신탁 통치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최고 5년간이다. 최고 5년간. 그럼 여러분 최고 5년간이란 말의 의미는 어떤 말이죠? 5년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5년이 아니라 4년, 3년, 2년 경우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누구와 협의한다?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라는 것은 야 한국 니네 무조건 신탁통치할까 이 얘기야 아니면 이 신탁통치 문제를 한국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한국 사람들이 임시정부와 협의한다는 얘기입니까? 협의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냉정하게. 물론 김구 선생은 화나죠.
이외엔 김구 선생이 얼마나 임정을 지키면서 오랫동안 왔는데 멀쩡하게 있는 임시정부를 니네들이 뭔데 소련과 미군 니네가 뭔데 그 임시정부를 무시하고 새로운 임시정부를 구성하라 그러냐. 물론 김구 선생 속상하죠. 그러나 냉정한 해방군간의 현실을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분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임정을 만들자. 자, 양심적인 세력이 다 모여가지고 머리 맞대고 임정을 구성하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를 수립하고 그리고 협상하는 거예요. 협의하는 거예요. 야, 우리 신탁통치 안 할래. 그 전에 경우에 따라 야, 5년 너무 길다. 3년 하자, 2년 하자.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진짜 심사숙고하고 우리가 정말 신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동아일보의 가짜뉴스 내용을 완전히 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급흥분한 우리의 뭡니까? 민중들. 그러면서 이렇게 좌우로 완전히 나눠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팔아먹는 빨갱이 공산당이다. 저는 이 비극이 이 가짜뉴스부터 출발했다. 자, 여전히 반성이 없는 신문이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되죠. 제가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틀린 현대사였습니다. 이 뒤틀린 현대사에서 진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사를 만들자. 그런 가운데 민주주의는 청산하고 배제하는 걸 했어요. 독재를 청산하고 배제하고 민주주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 왔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태극기와 촛불이다 라는 대립을 넘어서 자와 우라는 대립을 넘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한민국.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당연히 좌와 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좌파일 수도 있고 또는 뭐일 수도 있습니까? 우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의 생각에도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섞여 있어요, 안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뭔가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죠. 네, 우리가 좌파든 우파든 우리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민주적인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되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의 비극은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돼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인류의 보편적인 이상을 향해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이상을 추구해 나가는데 여기서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야. 방법이 다르다고요. 방법. 그러면 방법이 다른 것은 이건 서로가 비판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경쟁함에 따라서 민주주의란 제도적 절차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수많은 양민 대중이 있죠. 요즘은 시민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거죠. 자, 이쪽의 얘기가 뭡니까? 더 설득을 했다면 선거를 통해서 이쪽에 표를 주면 되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에 더 설득력 있고 좋은 얘기를 하면 이쪽에 표를 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유럽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 사회, 당연히 유럽 사회 사회주의 정당들 다 활동하고 정권을 잡아야 안 잡아요?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깨어있는 수많은 깨시민들은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야, 이쪽 방법이 좀 나은 것 같다. 야, 이번에는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이것이 가장 건전하고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때까지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어떻게 되냐. 이 양심 없는 것들이, 이 염치 없는 것들이 말로는 자유와 평등을 얘기했지만 그들만의 자유와 평등이었죠. 수많은 국민들은 억압과 불평등 속에서 여전히 평화를 얘기하면 종북 좌파라고 그러고 분단을 얘기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이쪽이 보수를 자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이. 그리고 이쪽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쪽을 좌파 빨갱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쪽 저쪽에 현혹될 수 있죠. 우리가 청산하고 우리가 배제해야 될 것은 이쪽을 배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보든 보수든 좌든 우든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제가 여론에게 제시하고 싶은 어떻습니까? 분류죠. 이제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사실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양심과 비양심, 염치 있음과 염치 없음, 모름치의 문제죠. 이건 여전히 문제죠.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대중을 호도하고 있죠. 흔히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은 수많은 대중들을 갖다가 바보 천치인 줄 알죠. 자, 예전에는 양민대중이라는 표현을 쓰고 요즘은 깨시민이라는 표현을 쓰죠. 물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대책 없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 동그라미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보다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야.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대도 안 하는 좌우 대립의 프레임이란 말이야. 이 프레임에서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을까요?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현실 정치와 더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지만 이제 그냥 넘어갑시다. 자, 미시적 차원의 개별적 인간에 대한 이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어떻습니까? 거시적 구조에 짓눌리고 왜곡되고 소외된 개별적 인간에 대한 폭력과 반지성이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갖다가 어떻게 촛불과 태극기로 나눌 수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 집단적 현상 속에 어떻습니까? 이런 개별적 인간을 넣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역사적 맥락 속에서 거시적 구조 속에서 한국 사회를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 인간에 대한 이해는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너무너무 감동 깊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정의신 선생의 적정 심리학,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에요. 혹시라도 좀 마음이 너무 쓸쓸하시거나 너무 슬프고 우울하신 분들은 제가 이 책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거기 한 챕터에 어떤 것이 있냐면 존재의 개별성을 무시하는 폭력적 시선이다. 다 읽어주고 싶지만 이런 글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사서 보시든가 아니면 화면을 멈추시면 요 글이 나올 테니까 읽어주시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버이연합, 태극기 집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막무가내로 버스 안에 들어와서 버스에 올라서 젊은 여성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폭력을 휘두르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는 면전에서 폭언을 퍼붓고 그런 노인의 존재는 고약함 그 자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전철 안에서 태극기를 들고 술 냄새를 풍기면서 고래고래 소리치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을 혐오의 눈길로 보다가 냄새나 구린 것들 자 역한으로 자리를 피하던 젊은 남녀의 눈빛을 잊지 못하겠다. 가슴 아프죠. 자, 우린 노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냄새나 구린 것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정인 선생은 노인 일반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양극단의 시선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한쪽에서는 노인에 대한 폄하와 또 한쪽에서는 노인에 대한 영혼 없는 습관적 존중이다. 한쪽에서는 노인을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존재다. 무시하거나 조롱하고 한편에서는 영혼 없는 존중만 있다는 얘기죠. 자, 삶의 경험이 풍부하시고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지혜가 있다고 그냥 관성적으로 말하는데 자, 정혜신 박사는 두 가지 관점 모두 틀렸다. 똑같이 불편하고 부정확하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개별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러분, 한국 사회 폭력적 시선들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개별적인 존재에 대한 시선 없이 우리는 서로와 서로를 뭐하게 될까?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정혜인 선생님은 노인 일반이 아니라 아이가 다르듯 노인도 모두 당연히 다 다르다. 다 개별적인 존재다. 근데 그런 개별적인 존재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집단적 시선은 존재에 대한 폭력이다 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 일반으로 바라보는 것은 존재에 대한 무례이자 개별성을 몽땅 휘발시킨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천천히 이 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일군의 노인들과 소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고통스러운 소동이 끝났어요. 그러다가 정혜신 박사가 노인 중 한 명과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왜 그랬냐 묻지 않고 고향이 어디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됐네요. 이렇게 시작된 얘기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와 살았던 얘기, 그 시절 얘기로 갔다가 자신을 거들떠 보지도 않은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로 옮겨왔다가 얘기를 듣는 와중에 거리에 버려진 부서진 장롱 같은 그의 삶을 듣다가 눈물이 차오르기도 했다. 태극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노인들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 한 분의 삶에 주목을 했더니만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거리에 버려진 부서진 장롱 같은 그의 삶. 자, 잠깐 옆으로 갑시다. 전쟁의 폐허더미 위에서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났죠. 아마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구로공단 여공, 여기 초창기 자동차 공장, 자, 포스코 포항제철. 아마 이 사진들은 60년대에서 70년대 모습이겠죠. 아마 지금 대부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70대 이제 80대 들어가시죠. 이분들은 바로 이 시대를 다 경험했던 분들이었죠. 그리고 이분 이 세대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마침내 선진국이 되고, 자, 그 폐허더미의 나라가 이런 모습으로 변했죠. 제가 좋아하는 관악산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모습. 갈 때마다 항상 찍죠. 저 멀리 남산이 보이고 저 멀리 북한산이 보이고, 자, 수많은 아파트들과 한강변의 높은 아파트, 고층 아파트들, 여기 고층 건물들. 누가 봐도 멋진 도시죠. 자, 서울만 얘기하니까 서운해할까봐 부산도 소개합니다. 자, 부산 황령산에 올라가서 최근에 찍은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부산 황령산이라고 여기 올라가면 봉수대가 있고 올라가면 부산 전체가 한 바퀴 다 보인답니다. 제가 올라가서 모습인데 여기 수육 보니까 부산항이 이쪽에 있고 광안리가 있고 해운대가 있는 모습이죠. 제가 또 좋아하는 사진 역시 관악산에서 바라본 서울 야경. 삐까뻔쩍하죠? 자, 한강변에서 바라본 노을. 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나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고 저처럼 이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까지 지금의 노인들께서 하신 일이었죠. 자, 좀 더 봅시다. 노인이 불쑥 말을 꺼냈다. 내가 아까 세월호 유가족 엄마들한테 욕한 건 좀 부끄럽지. 그러셨군요. 노인은 사과를 했다. 사과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 노인은 사과했다. 소동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자기 존재에 대한 이야기다. 자, 그런데 자기 존재가 집중받고 주목받는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확보하고 그 안정감 속에서 비로소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자, 그 태극기 할배가 뜻밖의 보인 합리성이었다는 얘기죠. 정혜신 박사는 이것은 그 노인이 그 자기 자체로서, 자기 존재 자체로서 주목받은 후에 생긴 내면의 안정감에서 나온 것이다. 자식과 며느리와 손자들한테도 무시당하고 보수단체 집회에 동원되어서 나왔는데 이 노인들은 보수단체에서 개최한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모두 어르신 덕분이다. 어르신들이 진정한 애국자다. 오랜 세월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듣는데 코끝이 시큰했다고 얘기합니다. 노인이 말도 안 되는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도 자기 존재를 알아주는 보수단체 강사들을 만나면서부터였다. 문제는 정혜신 선생님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별적 존재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제가 이 글을 익혀드린 것은 거대 담론 속에 묻혀버린 개개인의 존재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좀 더 얘기하고 싶지만 일단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지나갑시다. 정혜신 박사는 어떻습니까? 자, 존재에 대한 주목, 이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노인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다. 자, 우리가 단순한 좌우의 대립이 아니라 극단적인 좌우의 대립이 아니라 그 속에도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며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자인데 제가 이분의 글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강의에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기꺼이 얼마든지 인용해도 좋다라고 답변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이완배 기자가 쓴 글인데 그 기사의 내용을 압축했습니다. LATD 무슨 얘기냐? Let's agree to disagree 이렇게 된 거죠. 자, Let's agree. 자, 무슨 말이에요? 어그리하자. 뭐 하다는 걸 어그리하자. 디스어그리하다는 걸 어그리하자라는 얘기죠.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점에 동의하자. 자, 의견이 다른 거 잘 알았으니 그만 싸우자. 또 다르게 본다면 자, 우리 서로 차이가 있구나. 그래, 인정한다. 존중한다. 자, 미국 사람들은 줄여서 LATD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 LATD, 디스어그리가 어그리가 안 될 때가 참 많죠. 어떤 경우죠? 이런 경우죠. 도대체 어그리 할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 저 멀리 독일까지 날아가서 무슨 이런 망신이냐 이거죠. 자, 어떻게 어그리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 시골 맑아서 이에 담지 못할 욕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LAT가 되지 않아요. 자, 여기에 관용의 딜레마. 자, 칼 포퍼, 영국의 철학자. 자, 학교 다닐 때 책을 읽고 리포트를 쓰라고 해서 엄청 고생했는데 자, 열린 사회와 그적들이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칼 포퍼는 이 책에서 관용의 딜레마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겁니다. 자, 관용이란 것은 칼 포퍼가 말하는 관용이란 것은 나와 다른 신념, 종교, 사상을 가진 타인을 인정하는 태도. 그렇죠.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고 사람의 종교와 사상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똘레랑스란 프랑스어 단어로도 뭐 널리 알려져 있고 아까 제가 디스어그리한 것을 어그리하자 우리가 LATD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었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관용이죠. 자, 포퍼에 따른다면 이 똘레랑스 바로 관용 LATD죠. 이게 민주주의 사회를 지키는 중요한 덕목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죠? 불관용을 관용하지 않을 권리. 불관용을 관용하지 않는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관용해야 돼요. 자, 심지어 어떻습니까? 자, 저 할아버지가 태극기 부대를 할지라도 내 친구가 태극기를 할지라도 나와 다른 태극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관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관용하지 않는 것만은 절대 관용하지 않는 것. 자,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남을 관용하지 않는 자까지 관용하면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죠. 민주주의의 원칙 자체가 무너진다는 얘기죠. 조금 길지만 볼까요? 아무 제약 없는 관용은 반드시 관용의 소멸을 불러온다. 우리가 관용을 위협하는 자들에게까지 무제한의 관용을 베푼다면 그리고 우리의 불관용의 습격으로부터 관용적인 사회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관용적인 사회와 관용정신 그 자체가 함께 파괴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용의 이름으로 불관용을 관용하지 않을 권리를 천명해야 된다. 칼 포퍼의 얘기죠. 생각은 다를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충분히 어떻습니까?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어그리할 수 있나요? 어떻게까지 이걸 관용할 수 있을지. 자, 이거는 신념의 문제가 도대체 왜 이런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자들을 토베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굴은 한국인이나 창자는 외놈인 도깨비 같은 자.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인종이다. 사실 이 말은 요즘 말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던 말입니다. 1910년 6월 22일 나라 망하기 직전이죠. 그 당시에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토외 천지란 기사에서 토착 외구란 말이 나왔던 것이었죠.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말을 갖다 붙일 수밖에 없죠. 자,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시골 마을에 가서 하루 종일 욕설을 늘어놓고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써놓고 도대체 이런 자들의 헛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이 사회에는 이런 자들을 이성의 힘으로 짓밟고 쫓아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유한배 기자의 칼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잖게 써놨죠. 좀 순화시켜서 표현한다면 직설적으로 멍멍이 소리죠. 멍멍이 소리. 제 원래 스타일대로 말한다면 소리죠.
우리가 이런 X를 언제까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자들을 이성의 힘으로, 저는 양심의 힘으로 내쫓아야 된다. 이런 권리가 있다. 멋진 글이죠.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톨레랑스 또는 LATD, 서로를 관용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당연히 중요하죠. 자, 왜곡되고 뒤틀린 진보와 보수의 대결, 잘못된 정치인들이 짜놓은 좌우의 프레임,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 속에 끊임없이 개별적인 존재들을 억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구조에 대한 이해 속에서 개별적인 존재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천박한 몰상식과 비양심, 반지성주의와 모름치를 몰아내고 그리고 양심적인 촛불과 선량한 태극기, 제가 선량한 태극기라고 하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태극기 전체 현상을 보지 말고 그 안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 안에 개별적인 할아버지, 할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개딸들과 할배, 할매들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진영을 뛰어넘어서 서로가 따뜻한 정과 관용, 인간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 한 명 한 명의 개별적인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랬을 때 나는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관용과 포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의 이 왜곡된 진보와 보수, 자, 정치꾼들에 의해서 잘 뒤틀린 좌와 우의 프레임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런 거대 구조 속에 짓눌린 개별적인 존재에 대한 시선을 우리가 잃어서는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